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장암과 특별한 영양소에 대한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대장암 발병률이 국내에서도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장암은 서양인들, 미국인들이 많이 걸렸던 병인데 우리나라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대장암 발생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최근에 2021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양사가 부족하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이요 41%까지 증가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 연구 두 편 소개해드리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요, 미국 암연구학회 저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2021년 10월에 실린 내용입니다. 아주 최근이죠. 아주 최근에 실린 내용인데,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팀이 이끄는 공동 연구자들이 한 연구입니다. 제목을 보면요, 흑인 여성의 건강 연구에서요, 비타민 D 상태와 대장암 발생률을 예측하는 관계를 보여준 연구입니다. 자, 연구 대상자는 흑인 여성 약 4만 9천 명 정도 됐고요. 연구 기간은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지속된 연구였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죠. 자, 그 중에서 약 488건의 대장암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연구 대상자들의 비타민 D 수치를 가지고 4등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요,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서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의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이요, 자그마치 41%나 높아졌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확실하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논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요, 국제암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2021년 8월 달입니다. 이것도 가장 최근에 실린 논문인데요. 중국 의료진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실험 대상자들은요, 약 36만 명이나 됐고요. 그 중에서 2,500명 정도는요, 이미 대장암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비타민 D 수치와 그 발병 위험에 대한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에 이미 걸린 사람들은 비타민 D 수치와 생존율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D 수치를 가지고 4등분으로 나눠서 가장 낮은 4분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높은, 비타민 수치가 가장 높은 4분위 사람들을 비교해봤더니요,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 위험률을 13%까지 낮출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이 걸렸을 때 그 생존율 있잖아요. 생존율을 자그마치 20%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구진들은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대장암에 걸린 다음에도 생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D 왜 이거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많은 연구들에 대해서 과거에 보여드렸지만 비타민 D는 면역력하고도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할수록 요즘에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운 이 코로나19 있잖아요. 코로나19의 사망률도 감소시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 연구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은데요. 비타민 D는 확실하게 우리의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 D 보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햇빛을 보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환경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사계절이 뚜렷하죠. 햇빛을 보는 기간이 이제 여름에 햇빛이 많이 쬐는 기간인데, 햇빛을 볼 때요, 이 피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민소매나 반바지를 입고 다닐 수 있는 계절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절에는 우리가 햇빛을 피부를 노출시키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죠. 뭐 필리핀이라든가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요, 비타민 D가 햇빛으로도 충분히 보충이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환경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음식으로도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들이 뭐 정월이라든가 뭐 버섯이라든가 있지만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음식으로 그것을 충분하게 섭취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제를 꼭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보조제 용량은
하루에 검사 없이 드시는 경우에 한 2000IU 정도가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어떤 계기로 비타민 D를 드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얼마 정도 드시고 계신지, 또 검사해봐서 드셨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 경험담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비타민 D와 대장암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비타민 D는 대장암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이미 대장암에 걸린 분들도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면역력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비타민 D 잘 챙기셔가지고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